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청주대가 앞으로 3년 동안 적립금 800억 원을 풀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청주대가 하위 15%, 이른바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과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 대상이 된 적립금 3천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앞으로 3년 동안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올 하반기 50억 원을 비롯해 210억 원을 장학금으로 풀고 전임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구성원들은 대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책인 것처럼 내놓았다면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총장이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작 지금 학교 측에서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등록금을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말해야 되는데 오로지 적립금 이야기만 가지고 이런 대책안을 구성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 사퇴 요구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학생총회에서는 집단 행동도 결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돌아선 구성원을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